어제가 비가 내리고 농사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고구였습니다. 절기에 맞춰 촉촉한 봄비가 내렸고 농민들은 농사 준비로 더 분주해졌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모처럼 도내 대지 곳곳을 촉촉히 적신 봄비. 영농철을 앞두고 논 만들기에 나선 농민은 아침부터 마음이 바빠집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물꼬를 트고 논을 반듯하게 만들며 며칠 뒤 벼모종 심을 생각에 뿌듯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제 오늘 이제 평탄 작업 못자리 저 바다 깔라고 평탄 작업하는 거예요. 밭농사도 바쁘긴 마찬가지. 비가 그치자마자 작물에 해로운 습기가 차지 않을까 싶어 배수로 정비가 한창입니다. 가뭄에 단비가서 좋은데 앞으로는 열흘 동안은 못자리 준비 관계로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그치자 발화된 벽실을 모판에 골고루 깔아주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모처럼 많이 내린 봄비가 그치고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이틀간 내린 비로 충북 도내 농업용수 저수율은 80.2%를 기록했지만 평년 이맘때 93%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 앞으로 한 달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